형, 근데 여캠들은 다 20대고 이쁜데 남친 있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헤어진 지 2년 됐다고 해. 전부 다 없다는 게 말이 돼, 이러는데. 약간 이제 그 아이돌들이, 예, 아이돌들이 애인 없다고, 남자친구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아이돌이랑 뭐 방송하는 스트리머랑 비교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활동 영역만 다를 뿐이지 사실 같은 입장 아닐까요? 예, 어쨌건 사랑을 받는 입장이고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한 거겠죠.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예. 당연히 없다고 하는 게 맞죠. 남자친구 있으면은 수익 그리고 내 어떤 그거에 문제가 생기는데, 먹고 사는데, 예.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되게 모순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사랑은 받아야 하는데 엮이긴 싫다. 이게 대체 모순 아닐까요? 코트님이라 그러는데. 이거는요, 어른들의 사정 같은 거예요. 우리 세상이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모든 걸 논리적으로 봤을 때안 맞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자세는 되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힐 수가 있어요. 예. 모든 사회 각계 각층 각 분야 뭐 모든 이해관계가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사정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또 역으로 본인이 뭐 정말 외적으로 잘나서 남캠으로 살아요? 그럼 거기에 당연히 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죠. 나는 혐오했었는데 이런 뭔가 부분에 대해서 혐오했었는데 막상 그 입장에 대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다100% 이해하고 살라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싶은 곳에 소비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부분에 이제 시간을 보내시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런 걸로 가타부타 뭐 역겹다. 토악질 나온다. 뭐좀 그렇게 혐오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걸 저는 좀 어른들의 사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캠이 갖고 싶고 그런 뭔가 쟁취하고 싶고 막 그러면 본인의 능력부터 키워야겠죠. 돈 많은 능력도 능력인데 이제 좀 외적으로 꾸미고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내가 외적으로 잘 이제 좀 외적으로 갖추고 거기다 돈까지 많고 그러면은 하나 더 갖춘 거니까 더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서 뭐 정말 이제 방송하는 BJ도 외로울 때 있단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팬이랑 결혼하는 사례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쪽 바닥에서는 그래도 팬이랑 결혼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왕왕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뭐, 꾸준히 내 진실된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그러면서, 뭐, 그 사람의 외적 가치에 비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로 내가 올라가게 되면, 그럴 노력을 계속 해야죠. 예. 네. 그죠? 그런 정도가 되면, 갖추면, 서로 이해관계가 떨어지겠죠. 예. 내 쌍으로 봤을 때도 되게 스윗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몸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사회적으로 명망받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 뭐, 직업적으로건, 집안적으로건, 뭔가 단점이 별로 없어 보여. 여러 가지 이제 좀, 따져봤을 때.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괜찮다 싶으면은, 여캠 입장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예, 후원만 할게 아니라,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더 이렇게 해야 돼요. 일본에 그, 아오이 유라는 분이 그 있어요. 아오이 유 들어봤죠, 여러분들? 한때 이제 일본에서 되게, 그 유명했던 여자 배우인데 아오이 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자 배우 포지션으로 따지면은 약간 신미나님 같은 그런 느낌이야. 누구랑 결혼했는 줄 알아요? 그냥 개그맨 이제 그 못생긴 걸로 좀 그런 자학개그하는 그런
개그맨이랑 결혼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진심이 통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뭐 원하는,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포기하지 말고 좀 밀어붙여 봐요. 상대방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예. 못생긴 개그맨인데 잘 나가는 개그맨. 예.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 소식이 올라왔을 때도, 둘이 연애한다 했을 때도 되게 이제 일본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둘이 애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일본에서 국민 첫사랑이라 불리던 아오이 유를 아시나요? 2019년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질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오이 유가 결혼 2달 만에 총고소로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 개그맨으로 꼽히는 야마사토 누타와의 결혼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둘의 러브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저 조시팡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조시팡이 짭짓은 39살의 일본의 여배우인데요. 신비롭고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매력적이며 뽀얗고 투명한 피부와 함께 특유의 패션 센스 때문에 여성 팬들도 많은 일본의 초미녀 스타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인기도 상당했던 배우인데요. 2019년 뜬금없이 돌연 결혼한다는 뉴스가 쏟아지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결혼 상대는 바로 77년생 8살 연상의 야마사토 료타라는 일본의 추상 개그맨이었는데요. 심지어 무려 연애 두 달 만에 혼인식이라는 키워드로 각종 뉴스 이런 내용으로 채워졌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언론에 미녀와 야수라 그러잖아. 야마사토 료타는 일본 내에서는 추상 개그맨으로 자학개그로 유명한 개그맨이라고 합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 못생긴 남자 명예의 전당에서 3년 연속 랭킹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일명 다른 개그맨들에게 까이면서 웃기는 가벼운 이미지를 갖고 있지 실력파 MC라고도 합니다. 또한 일본 명문 8cm로 준수한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못생겼다고 평가를 받는 것을 제외하면 고스펙, 고신장, 고수입에 세박자를 갖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오이 유우와 야마사토 료타가 사석에서 처음 만 근데 보면은 이제 둘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외적으로. 근데 이제 갖추고 있는 게 일단 고스펙, 예, 좋은 대학 나오고, 고신장, 키도 좀 크고, 거기다 이제 고수입이라고 하니까, 예, 이런 외모지만 이 정도는 갖추고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왜 세박자를 갖춘 인물이라고 할수 있지 콤비를 이루고 있는 개그우먼 시즈짱이라는 인물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야마사토는 남자로서 근데 당연히 형 아오이 유에 메뉴값은 어떻게 욕심이 있기는 생각하시나요? 했지만 자신의 외모, 나이, 그리고 세간에 보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연인으로서 아오이 유와 사귄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우연한 기회로 아오이 유를 알게 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나도 여배우와 좀 친해져 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날 때마다 열심히 웃겨졌고 친해지려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단둘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야마사토는 스캔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오이 유우를 먼저 집으로 보내려 했지만 오히려 아오이 유우 쪽에서 내일 스케줄이 없으면 2차까지 가자고 먼저 권유를 했고 분위기를 타서 술을 왕창 먹고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때 다음날 아오이 유우가 가방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야마사토가 전날 마셨던 가게를 직접 찾아가서 아오이 유우의 가방을 찾아줬다고 합니다. 아오이 유우의 가방을 전달해주러 가면서 야마사토는 어차피 본인의 이미지상 인기 여배우에게 대시했다가 차인다 해도 큰 타격이었고 오히려 개그 소재로 써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박살이 날 각오를 하고 아오이 씨 저랑 잠시만 사귀어 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무 망설임 없이 아오이 유우는 네 라면서 승낙을 하면서 오히려 야마사토가 더 당황을 했다고 해요. 이어서 야마사토는 자신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 라면서 추가로 고백을 했는데요. 아오이 유우 또한 저도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는 데다 기왕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한 이상 마음 편하게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연예인이라는 입장상 스캔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애 2개월 만에 결혼하고 바로 공표까지 해버렸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일본의 개그맨 대선배인 아카시아 산마,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자면 이경규 포지션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야마사토가 결혼을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대선배인 아카시아 산마에게 먼저 아오이 유우와 결혼을 한다고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산마는 이를 보고 아오이 유우랑 결혼을 한다고 본 아침부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고 있냐, 머리가 어떻게 된게 아니냐, 꿈 깨고 다시 연락해 라고 했는데 실제로 뉴스가 나자 야마사토랑 결혼한다니 아오이 유우 이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된게 아니냐 라고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오이 유우와 야마사토를 그래서 뭐
결혼 3년 만에 애도 임신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뽀록 터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파티요. 인간적인 점찬수가 진짜 미녀탑급 역행이랑 결혼했다고 보면 됨. 하나하나 알려져야 되냐? 아니죠. 예. 다르죠. 생긴 것만으로 보면은 비유가 될 수도 있는데 점천수, 노래하는 코트, 엄삼룡 이 세 사람은 고스펙이 아니죠. 저는 사실 저 둘에 이제 묶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약간 좀 불쾌합니다. 예. 이게 제가 뻔뻔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네가 그렇게 잘났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둘은 저랑 코트형 엘린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지금 사실 좀 어질어질하네요. 여러분 지금 그런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저를 거기에 묶으시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저를 그 정도로 본다는 거죠. 알겠어요. 예, 오케이 인정할게요. 뭐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개그맨 분은 고스펙이잖아요.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뭐 거기다가 인기도 많고 거기다 키도 크고. 또 뭐 이제 외모적으로 조금 못난 거 빼면은 일단 아오이유 정도의 뭔가 그 근접할 수 있는 초미녀에게 근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자격 그 요건은 있는 셈이니까 예 그러니까 좀 지원 자격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원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쨌건 둘이 이렇게 연결시켜준 그 개그우먼이 있는데 그 개그우먼이랑 연이 있고 또 일본에서 또 오랫동안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지만 개그계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 그 스펙을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는 저런 스토리처럼 예. 아까 뭐 질문하신 분이 뭐 이쁜 역행은 왜 다 남자친구 없다고 하나요? 이렇게 뭐 좀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뭔가 저런 거를 꿈꾸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 역행을 은연중에 이렇게 좀 욕하고 싶은 그런 그 의도가 좀 보여요. 지금도 뭐 엘리님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의도는 제가 이제 알겠는데 사실 좀 글쎄요.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막 안 좋게 보시면 절이 싫으면 이제 중이 떠나는 것처럼 예. 어떻게 님이 뭐 역행을 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짓을 하고 막 거짓으로 점철돼 있고 뭔가 되게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점철돼 있는 역행의 모습이 너무 밉고 막 좀 혐오스럽고 그러면 소비를 안 하시면 되죠. 예.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다른 방송에 와갖고 막 물어보고 하는 거는 좀 스스로 좀 재살 깎아먹기 같습니다. 예. 네. 이제는 뭔가 그런 걸로 까기에는 이제 좀 뭔가 그 뒷북 같아. 예전에는 뭐 크리스마스 시기만 다가오면은 역캠들 공지 이렇게 모아놓고 그거 가지고 막 까고 그거 가지고 막 거짓말 치고 그랬는데 거짓말 치고 그런 모습들 뭐 크리스마스 그 시즌 되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다 뭐 아니면 뭐 무슨 행사가 있다 뭐 급한 일이 있다 그래서 막 휴방하고 이런 거 예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되게 그런 소재로 많이 쓰였었는데 희화화하는 그런 소재로 많이 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걸로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늦었다. 옛날 밈 같은 느낌인 거지. 다시 얘기하지만은 그냥 어른들의 사정 같은 걸로 생각을 하세요. 예. 어떻게 사람이 가식적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예. 그쵸? 저도 방송하는 하면서도 막 말이 막 나가는 순간들이 있는데 막 이제 예전에는 막 내뱉었다면 지금은 좀 그래도 누르고 아 이런 얘기해서 좋을 거 없지. 뭐 지나친 솔직함도 나이젤 고마워. 이게 좀 지나친 솔직함도 좀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알겠죠? 사실 또 어떻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찐따들이 팩트를 좋아해요. 어디서든지 팩트 내뱉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제 팩트가 아니라고는 다 얘기 안 하죠. 다 팩트인데 팩트지만 뭐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거니까 예. 그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쁘고 화려한 사람들이 화려하고 이쁘고 뭐 이런 잘난 사람들이 뭐 애인 없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어른들의 사정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십시오.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심충 안 받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심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특히나 이제 역행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문제일까요? 공급자가 문제일까요? 그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는 거는 뭐 둘 다 책임이 있죠. 근데 뭐 솔직하지 그런 모습에 솔직하지 않다 그래서 속았다고 느끼는 거는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해도 예. 왜냐면은 당연히 내가 100% 솔직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예, 막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잘난 사람들의 사정이지. 여러분들이 잘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정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못난 사람들은 아닌데 잘난 사람들의 사정을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 사실 또 방송 보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좀 이제 내적 친밀감이 들기도 하고 자주 보다 보면은 또 이게 랜선이지만 이제 정이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쁘고 잘난 사람들의 삶을 못 겪어봤는데 코트는 겪어본 듯이 말을 하네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근데 이제 그 패턴이잖아. 이제 좀 잘난 사람들의 패턴 아니야? 잘난 사람들의 패턴이잖아. 근데 그걸 꼭 굳이 내가 그 사람이 대야만 느끼는 건 아니지. 예. 내가 뭔가 좀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변호한 게 아니라 예,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100% 팬들 앞에서 솔직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뭘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기왕이면 방송을 하다가도 방송할 시간이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최대한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면은 적당히 여우처럼 치고 빠지고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난 사람인데 내가 방송한다 100% 다 솔직하게 그렇게 하고 살겠어요? 각자 입장이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너무 이제 막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 난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걸 또 꼬아듣고 하니까 제가 또 괜히 또 설명드리는 입장에서 예, 괜히 또 설레발 쳤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갑시다. 예. 자 이제 게임 방송 넘어갈 거고 요거 이제 녹화 요거는 이제 녹화 끊을게요. 요거 딱 19분짜리네. 오케이. 요거 올리시고.